한국형 달 궤도선 내년 8월 발사. 우주강국 가는 문 열린다. 한국형 달 궤도선이 내년 8월 1일 발사돼 연말까지 달 궤도에 진입한다. 이후 1년간 달 지표 100km 상공에서 달 표면 촬영, 자기장 측정 등 과학 임무를 수행한다. 궤도선은 미국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에 실려 지구를 벗어난다. 달 궤도에 진입하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탑재체 6종을 활용해 달 지형 등을 연구하게 된다. 달 궤도선은 태양, 지구 등 주변 천체 중력을 활용,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달에 도달한다. 총 이동거리는 240만 킬로미터에서 최대 380만 킬로미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.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최대 해상도 5m 이하, 위치 오차 225m 이하로 달 표면을 관측한다.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하는 광시야 평광 카메라는 100m급 해상도로 달 표면의 평광 영상 및 티타늄 지도를 산출한다. 경희대가 개발하는 자기장 측정기는 달 주위의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해 달 표면에 특이하게 분포하는 자기 이상 지역을 찾는다.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하는 우주인터넷 검증기는 지구와 달 궤도선 간 우주인터넷 통신 기술을 검증한다. 한국형 달 궤도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달에 위성을 보낸 국가가 된다.